집사님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당신 미쳤다. 미치게 재밌어. 그럼 선생님들도 만들고 싶지? 만들지 마.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놨어. 사역부부터 부부, 빈도부사, 프로젝트가, 또 관계대명사송, 관계대명사송, 관계대 동부 차이가, 동부 궁합가, 목포창, 이 목포창가. 제가 작년에 만든 것 중에 회신작입니다. 목포창가, 목적격 보호창가. 네. 목포창가, 2092년. 목포창가. 목적격 보호, 중로와 수로지. 능동이면 뚜루루, 수동이면 피피. 지가 뚜사, 내 태블릿, 툭대고 알알알. 지각이 계속되는 아이레신 얘네들이 얘네들이 영원 무궁체 정말 헷갈리는 엄청 헷갈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애들에게 설명하는지 중위 과정에서도 필요해요. 중위 과정에도 뒤에 근데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지각 동사 사역 동사 뒤에 원형 부정사 온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헷갈리고 살아. 그건 너무 과장된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야. 그리고 왜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왜 원형 부정사 쓰세요? 왜 원형 부정사? 자, 요거 요즘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 이런 게 나와. 자, 오늘 요거 선물. 왜 원형 부정사 쓸까? 선생님, 우리 교사가 교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 저게 원형 부정사가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귀찮아서 저래. 뭐하고 똑같냐? Go to home이라고 하는 놈이 아무도 없더라요. 어느 날부터 집에 간다, 집에는 그냥 집에가 이렇게 Go to home 하지 않아 아무도. 그러니까 문법학자들이 궁색하게 변명한 게 뭐야? Home이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집으로 하는 부사다. 그 궁색과 변명이야. 고 지각동사 사역 눈 뜨면 하는 일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거잖아. 하루 종일 하는 게 인간의 감각이잖아. 하루 종일 그리고 엄마가 뭐 시키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듣는 말들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얘네들 뒤에 야 툴 빼 툴을 안 빼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툴 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어떤 관계다? 주어와 수로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도 포인트가 목적어를 목적어를이라고 해석하면 다리 꼬입니다. 어떻게 목적어 가, 목적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는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 태 능동 수동은 또 언제 이미 수동 태 참가가 있어. 수동 태 참가에서 이미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밭 치당 수동태 이게 있어. 아 능동태는 뭐야? 하다 했다. 수동태는 뭐야? 되다 지다 받다 희다 당하다 다 있어. 그러면 애들 이미 공부했거든. 그래서 하다 했다면 뭘 치는 거야? 그러잖아. 근데 수동이면 뭐가 돼? 피피. 수동이면 볼 것도 없어. 되다 뭐뭐 가 뭐뭐 되다 뭐뭐 지다 뭐뭐 받다 희다 당하다면은 아무 볼 것도 없어. 고민도 딱 끝. 그냥 무조건 피피야. 오케이. 단 이게 능동일 때의 변화가 생겨. 능동인데 어떨 때 앞에가 뭐가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응?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감각. 감각 동사는 전부야. 많아. 지각동사는 거의 다, 뭐 심각한 옵저브 이런 단어까지도 다 지각동사. 근데 사역동사
한다는 말은 참 어색하기도 하고 기껏해야 몇 개야? 세 개밖에 없어. 강제의 수준이 저희 그런 강요하는 거고 요건 시키는 거고 요건 허락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툭 빼고 알랄라. 동사 오는 거. 근데 지각이 보고 듣고 늦건 밝혀 이게 계속될 때는 알 대신 뭘 써라? 현재문을 써라. 훌륭한 발명품이죠? 같이 불러. 이 전에 음성 변조기 앱을 다 까세요. 보세요. 음성 그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쑥스러워. 음성 변조기 노란색. 노란색 앱이 있어. 구글 플레이에서 휴대폰으로 깔면 쉽다. 네? 휴대폰으로 깔면 휴대폰 앱이에요. 무료 앱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목포 청담 목적 좁고 중어와 수로지 능동이면 뚜루루 수동이면 피피 지가 뚱한 맥캠렛 축배고 알알알 지각이 계속되는 알레신 링링링 목적 좁고 중어와 수로지 능동이 이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 애들한테 노란 거. 애들이 모자이크를 원해서 다 수행으로 어쩐다 어쩐다 이제 그 교과실에 있는 소품들이에요. 뭐 트라이앵글도 있고 탬버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얼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게 당당할 때는 이렇게 해요. 자신감 있는 애들이요. 그럼 애들이 다 하냐? 그렇지 않아. 쑥쑥 그럼 애들이 또 안 해. 이렇게 다 주고 얘네들 이거 하면 저작권료를 꼭 지불해줘요. 이거 유튜브에 이거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럼 조회수가 600에서 1500 사이. 저희가 천호중에서 목포창가 모르면 간첩이야. 왜냐면 이걸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 애들이 하는 걸 애들이 다 봤거든. 근데 문법 설명을 거창하게 안 하고 온몸을 느끼고 저작권료 요거 한 주먹 얘네들 초상 거 있잖아. 한 주먹 나중에 딴소리 못 할게. 너들 애 따르셨어요? 노래를 음성 변조하는 게 뭐야? 음성 변조하는 거야. 이름 음성 변조로 치면 되나요? 음성 변조기 이렇게. 음성 변조기. 음성 변조기. 그렇네. 음성. 이게 고사마이들 저는 사이버 보충석을 해요. 옛날에 사이버 보충석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료로 사이버 보충석 한다고 토요일 날 애들 불러다가 희망자 애들하고 보충석 하는. 근데 어떤 애가 I had my leg broken은 무슨 형태인가요? 그리고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해는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 하잖아요. 공부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설로 다루게 됐죠. 목적 빼고 자, 음성 변조기 설치하세요. 네, 설치하시고 저 노래 녹음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응? 응? 네. 목적은 목적적고 주어와 수어지 두루루루 수동이면 비비 지각동사
make every to better I can. 진리가 계속되면 I 대신 자, 음성 변조기에다가 음성 변조기 해서 들어보시고 모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보시는 거예요. 녹음하시고. 녹음하십시오. 근데 얼른 못 불러도 괜찮게 들려요. 헬륨도 좋지. 녹음해보세요. 다 들어보고 저장해야 돼. 그 다시 해야 돼. 그래요? 이거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그러면 실행 중에 저장은 안 돼요. 실행을 중지하고 저장하셔. 저장하세요. 이게 또 안과학의 영어 교육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교과서 읽기 있죠? 리더라우드. 리더라우드 수행을 음성교육으로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쪽팔리지 않아서 반속에다 올리는 거야. 선생님한테 휴대폰 받아다가 그 시간에 교과서 부분을 몇 초 이내로 읽어라. 몇 초 이내로 읽으면 만점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애들이 재미로 한단 말이야. 저한테 카톡 보내신 분께 드릴게요. 일단 드리려고 갖고 있는 게 많아.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 여기 성공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 열쇠고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톡을 가서? 이건 그냥 보통 목소리. 아. 이건 술 취한 목소리. 아. 동물 목소리. 아니, 그 버전별로 조금씩 다른. 뭐 음성 변조 모드. 선생님, 저 어떻게 올리나요? 보통은 헬륨하고 다람쥐가 가장 무난해요. 전 그 둘 중에 하나를 집사람에게 들려주고 집사람이 선택하게 합니다. 이게 조성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내요? 네,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올려요? 올릴 때 어떻게, 올릴 때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올려요? 아, 저장이, 저장을 한 다음에, 공유, 저장을 한 다음에, 일단 저장을 누르세요. 네, 저장을 눌러서. 네, 그럼, 오케이, 나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애들 선물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천 원인데 엄청 싸. 네? 저장은.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저장해. 됐어요. 됐어. 그게 뭐예요? 저장했지. 저장인 거 같아요. 네, 네, 있어요. 저장해서 카톡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아, 공유는 뭐냐? 공유 하지 해서. 있을 거예요. 하던데. 그렇죠. 출력할 때 공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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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완구점 보냈어요. 예, 네요. 헐 완구점에 가서 네.